소담합니다. 오늘도 예쁘룬의 예쁜 꽃들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바늘꽃, 정말 인기가 좋답니다.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바늘꽃,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우리 고님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에 힘입어 예쁜 아이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네팔 요정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색다르죠? 얼마나 예쁘고 신비롭게 생겼으면 요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핑크색을 띠고 있고요.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산 철쭉입니다.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각이 졌다고 해서 가겹 진산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철쭉보다 잎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18cm 되는 화분 하나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중북부에서는 베란다 월동을 하셔야 됩니다. 꽃 색깔은 이렇게 다홍빛이고요. 꽃 모양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지금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다 맺히고 있네요. 성장세가 느리기 때문에 분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녹산 철쭉. 분재로도 키워놔도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녹산 철쭉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서양 철쭉 아젤리아 철쭉입니다. 이렇게 투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꽃도 있고요. 정말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꽃이. 그리고 빨강인 듯 진한 핑크인 듯 이런 컬러도 지니고 있고요. 예쁘룬에는 지금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cm분의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이렇게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 마치 장미꽃 같아서 장미 철쭉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하네요. 아젤리아 철쭉은 꽃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즐거움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젤리아는 햇빛이 좀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아주 순둥순둥 잘 키울 수 있는 아젤리아 철쭉입니다. 이렇게 흰색 보이시죠? 이런 흰색도 있답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젤리아 철쭉 세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블랙 로즈 동백입니다. 나무는 지금 18cm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지금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동백은 꽃 피려면 좀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블랙 로즈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상으로는 조금 연하게 나온 듯 합니다. 이렇게 예쁜 블랙 로즈 동백. 동백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블랙 로즈 동백도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에서도 이렇게 월동을 하지만 중북부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백, 블랙 로즈 동백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